시흥 지역에선 빈민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고 재정구 의원의 참모진들이 서로 맞붙어 관심을 끌었습니다. 30년 가까이 함께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후보와 국민의힘 김윤식 후보인데요. 선거 전 동안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.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. 이번 총선에서 시흥시 을에 도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후보와 국민의힘 김윤식 후보. 두 후보는 빈민의 아버지로 불렸던 사회운동가, 재정구 국회의원 참모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왔습니다. 3선 시장과 5선 국회의원으로 긴 세월 동안 시흥 현안을 논의해왔던 사이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이 둘 사이를 갈랐습니다. 먼저 폼을 연 건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입은 김윤식 후보. 6선을 저지하겠다며 조 후보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. 경선조차 치르지 않은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며 동영상 서비스로 만화 3부작도 내놨습니다. 자칭 시흥의 큰 힘을 조정식 군주. 내가 보기엔 시흥국 백성들 보기엔 말이오. 이번 선거의 답은 이것이오. 육선은 아니되오. 육선은 절대 아니옵니다.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. 저와 함께 꽤 많은 시정을 논의하고 고민했던 사람 아니신가요? 당을 갈아타고 상대방 후보로 나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비방하는 것은 정치인의 저는 도리가 아니라는. 저마다 자신이 재정구 의원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. 어려운 이들과 함께 늘 우리 사회를 함께 더불어서는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셨던 그런 가치를 저 조정식이 앞으로도 또 정치를 통해서 정말 여의도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자나 깨나 우리 시흥 발전,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시흥 을구의 대표를.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인연에서 악연으로 변질돼버린 두 후보. 시민들께서는 공약을 비교 검토해 보시고 싶으셨을 텐데 두 분 양 정당 후보 싸우다 끝났습니다. 무슨 공약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가 목격한 것이 과연 사회적 약자 편에 섰던 재정구 의원 정신이었을지 되짚어볼 대목입니다.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.